자, 출근하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엄마, 가자. 빨리 와. 아이고, 우린 벌써 들어가 있어? 갑시다. 아유, 들어가자. 여기가 천국이지? 여기가 천국이야.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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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안녕하세요. 오늘은, 2024년 8월 14일이래요. 레오? 어느 나라 공주예요? 오늘은 그리고 말복인가 봐요. 2024년. 올해는 진짜 여름이 너무 많이 길어요. 길어서 이렇게 멀쩡한 애들이 이렇게 입이 타기도 하고 또 오늘은 제가 영상을 뭘 찍기 위해서 했냐면 저는 여름 내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었어요. 이렇게 이제 꽃들이 많이 지고 있네. 오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 중에는 엄청 시원해질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맨 윗칸에 안 보이는 칸에 엄청 잘 자란 제가 지금 손 카메라만 이렇게 대고 있거든요. 엄청 잘 자란 애들 이제 분업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작은 애들 큰 애들 이렇게 보면 소주잔에 꽉 차가지고 이거 보시죠. 꽉 차서 얘네들 상태도 좀 봐주고 맨 위에 있어서 사다리 놓고 가서 사다리 놓고 그 위에서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. 여기 위에 있는 식등들은 저기 위에가 판넬로 되어 있어도 더울까 봐서 일단 꺼졌어요. 꺼졌는데도 잘 자라네. 별 식등은 그닥 제가 보니까 꽃을 피우는 데는 빛이 필요하지만 꽃이 아직 꽃 피지 않고 이렇게 새순만 자라는데 얘네들은 조금 어린 애들이라 얘들은 안 분업만 시켜도 될 것 같고. 에헤, 안녕하세요 리우셀레. 안녕. 얘는 누구냐? 카시오페안 같다. 바이올렛도 이렇게 무지하게 이쁘게 키고 있네. 자, 오늘은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꺼내서 여기 하나 꺼내가지고 상태도 보고 얘네들 분업할 때 좀 볼게요. 분업할 때 분갈이 및 흙갈이를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 현재 지금 저거 6월달에 했으니까 7월 8월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성장 속도가 빠른 애들은 분업을 해줘야 돼요. 그래야 분업해주고 이제 겨울까지 쭉 잘 클 수 있게. 대신 여름이잖아요. 여름이라 용토를 많이 쓸 거예요. 이렇게 비실비실한 애들도 있고 이렇게 무서운 애들도 있고 꽃이 이렇게 이쁘게 얘는 뭐냐? 나팔꽃이 폈냐? 아이고 사랑하는 소녀는 계속 꽃을 피고 자 이렇게 자 이제 분업 하나 꺼내서 분업하러 가볼게요. 얘네들은 지금 7호분에 있던 애들 지금 8호분? 7호분에서 9호분, 10호분을 옮긴 애들이거든요. 얘네들은 여기서 쭉 이쁘게 또 한 달 이상 커서 봐봐요. 저번에 제가 조그마한 것들 보여줬잖아요. 조그마한 것들 크면 이렇게 금방 8호분 정도 7호분에서 9호분이나 10호분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고. 에금 여기서 돌아가신 분은 누구셔? 돌아가셨네. 누구셔? 자 이렇게 아유 너는 누군데 이렇게 이쁘게 자수 저번에는 엄청 징그럽게 피웠더니 이쁘게 폈네. 그래도 이거 분업 분갈이하고 분업하고 좀 잘릴 거 잘라줘서 조금 사이즈가 좀 작아졌어요. 근데 뿌리는 틀실에서 10호분에 들어갔고 저는 이 분갈이 분업할 때 이 위에 가분수가 되더라도 밑에 뿌리를 보고 뿌리가 왕성하면 그 분에 맞게 뿌리가 부실하고 몸체가 성해도 그 뿌리에 맞게 그 사이즈에 맞게 분업을 해줘요. 이 위에가 풍성하다고 밑에다가 화분을 크게 하잖아요. 과습이 와서 아무리 배수가 잘 되는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얘네들이 충당할 용량이 따로 있잖아요. 애기가 아무리 막 잘 먹고 잘 큰다고 하더라도 뭐 어른 식사만큼 막 많이 줄 순 없잖아요. 거기에 맞게 화분 사이즈도 맞추고 배수 잘 되게 용토도 많이 사용해서
이쁘게 키우시는 게 안전해요. 입이 좀 커요? 잘라버리면 되잖아요, 입은. 잘라서 삽목하시면 되는데, 굳이 그 입에 맞게, 위에가 크니까 밑에 절대로 안 돼요. 안 돼, 안 돼. 그러셔서 가끔, 다른 분들이 용토 막 있잖아요. 용토만 겁나게 많이 써가지고, 분갈이 하시는 분도 봤어요. 그네들은 잘 안 커요. 입이 비실비실해요. 저도 지금 여름 애들 아니라고, 여기도 한낮에는 저렇게 에어컨 빵빵 틀어도, 한낮에는 저기 에어컨 가까이 있는 애하고 좀 멀리 있는 애하고 차이가 있어서, 여기도 지금 아침인데 27.4도잖아요. 에어컨도 이제 막금방 켰거든요. 이 비석들 새로 만든 것도 있지만 많이 가셔가지고 비석들이에요. 아이고, 자유우주인지 집시바론인지. 아, 오, 별로네. 자, 이렇게. 자, 미니 로시니아도 있고, 글로리아가 요즘 참 눈에 이쁘게 잘 들어오네. 자, 일단 이제 오늘의 주 목적은, 제가 지금까지는 서두로 주설주설 했고, 이거 분갈이하고, 이거 6월 달에 제가 이 조그마한 소주컵에 있던, 여기 죽었네. 얘는 죽었네. 소주컵에 있던 애들이랑 이거 조금 저기 분업에서 해놓은 애들, 조금 큰 애들, 정식한 애들이 또 많이 자라가지고 저기 분업을 해줘야 돼요. 근데 저는 이제 금방 가을이 올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 열심히 또 일을 하겠습니다. 일하면서 종종 제가 이거는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것들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. 짠! 이거 봐요, 이거 봐요.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잖아요. 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. 저도 보내는데, 저도 봤잖아요, 여기. 2328 카시오페아인데 갔네. 얘는 뭐냐고. 뭔가 지가 뭐,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환경이 안 맞았겠죠? 여기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 또 잘 크는 애들도 있고, 그 와중에 또 여기에 있는 애들은 또 갔어요, 이렇게. 그거는 제가 신의 섭리라서, 얘는 뭔가 할 일이 있었던 얘고, 쟤는 할 일이 없어서 갔나? 일단, 자 이제 오늘은 주저리 그만하고, 거시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.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위에서 통 하나를 꺼내왔어요. 이 중에서는 아직 분업하면 안 되는 애도 있고, 이파리가, 자, 하나 꺼내볼게요. 이 작은 소주컵에서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애들도 있고, 이런 싹을 이렇게 간 애들도 있어요. 그거는 제가 얻지 못합니다. 이 많은 애들을 내가 비율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었겠어요. 근데 간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보내고, 살아있는 애들만 더 이쁘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분갈이 해볼게요. 자, 요즘에는 제가 용토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집어넣고 있어요. 이게 살충은 돼도 살균제를 제가 강가를 했더니 어디 영상에 보니까, 아니 저는 몰랐는데, 저는 핑크색 살충제만 열심히 썼거든요. 근데 보니까 이쁜 색으로 핑크색만 안 넣고 이쁜 색을 넣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 통은 1,000원 주고 샀고요. 이거는 니도밀 동 살균제예요. 이거를 요즘에 또 여기다가 조금씩 분갈이 할 때 조금씩 넣고 있어요. 이렇게 실은 이렇게 숭숭숭숭 뿌려놓고 있어요. 그리고 살충제도 살충제. 이게 살충제 아시죠? 이게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냐? 이거 밑에 자막에다 넣어드릴게요. 이게 살충제도 넣고, 그러니까 핑크색, 민트색, 그 다음에 시커먼색을 하나 더 넣고 있어요. 이거는 제가 말로는 안 하고 자막으로 놔드릴게요. 이거는 미생물이래요, 미생물. 자, 이렇게 해서 이거 매달씩 뭐 한 줌에 한 세 알 정도 넣으라고 그러는데, 저는 이 용토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시커먼 거예요. 제가 상호는 말을 안 하고 제가 자막으로 놔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첨가하는 게 하나 더 늘었어요.
그래서 이게 샹샹샹샹. 여기에 동생사, 녹소토, 저곡토, 펄라이트도 많이. 또 그리고 여기에 녹소토도 넣고, 저곡토도 넣고, 사냥초도 넣고. 그래서 조금 용토의 비율을 더 높였어요. 그래서 배수가 잘 돼, 물이 쫙쫙 내려가도, 물을 자주 줘도 배수가 쫙 잘 되게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볼게요.